1970년대 나사가 실시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 바이킹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가 유명 과학 잡지에 기고하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를 인류는 이미 찾아냈다고 주장해 큰 화제이다. 영국 데일리 메일 10월 11일자가 보도했다. 1970년대에 행해진 바이킹 계획에서는 화성 표면에 착륙한 1회의 화성 탐사선에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실험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실험은 네 가지로서 모두 호흡과 신진대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 유래의 화학물질을 검출하려는 시도였다. 사실 이때의 실험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나사는 이를 다른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생명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계획과 디자인에 참여한 과학자 길버트 레빈 씨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것은 생명의 흔적이다고 계속 주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10월 10일자에 기고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한 것이다. 레빈 씨가 참여한 실험은 라벨을 붙여 풀어놓는 것에 의한 생명 검출 실험이라는 것으로 방사성 탄소로 라벨을 붙인 영양소를 함유한 수용액을 화성의 토양 샘플에 붓고 잠시 배양하여 방사성 탄소를 함유한 가스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시료 안에 생물이 있었다면 부어진 영양소에서 방사성 탄소를 체내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호흡 과정 안에 그 대사 산물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간단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도 위생검사 등으로 응용되고 있는 정확도가 높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실험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같은 결과가 일부 얻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만으로 동일한 샘플을 수일 후에 부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레빈 씨 등은 생물의 대사 산물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처음에 관찰된 가스는 토양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화학 반응에 의한 것으로 그 후에 실험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토양 안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만한 성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설이 점차 우세해져 나사도 이쪽을 채용했다. 하지만 레빈 씨는 나사의 결론에 지금도 납득하지 않는다. 이번 기고문에서도 바이킹 계획 후 화성 탐사 계획에서 얻어진 물과 복잡한 유기 화합물의 존재 등 새로운 견해에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요인은 없다며 그 실험 결과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 나사는 현재도 화성 탐사의 목적 중 하나가 생명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2020년에 다음 임무에서는 탐사선의 생명 탐사 실험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레빈 씨는 기고문에서 이 같은 나사의 자세도 비판하고 지금부터라도 생명을 탐지하기 위한 실험 시스템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화성에서 지구상의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미생물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생명을 화성에 보내기 전에 먼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